폭염에 태풍까지 겹치며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각국의 대원들은 어제 야영장을 떠나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귀한 손님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들이 돋보였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세계 잼버리 대회 운영 미숙에 대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잼버리 참가자들을 이동시키고 숙박을 제공하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기숙사, 공기업 등 연수시설, 체육관 등을 확보했지만 4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해내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 이에 조계종은 야영장을 떠나는 세계 잼버리 대회 대원들을 위해 전국 170여 개 산문을 열고 야영지와 숙박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등 인근 지역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해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데 나선 겁니다. 조계종단 입장에서 그걸 조금이나마 좀 서로 그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170여 개의 그 템플스테이 사찰들을 개방해서 그 템플스테이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고, 불교계에서는 현장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 눈부신 대처를 한 곳도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제공한 전력량은 턱없이 부족해 자가발전기를 사전에 대여해 참가 업체들 중 유일하게 에어컨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체험부스를 찾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뜨거운 온도 해결이 급선무란 판단에 따른 겁니다. 처음에 그 조직위에서 여기 그 허용 전력을 이렇게 배당을 해주셨어요. 그게 좀 많이 부족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금 대형 에어컨 3대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만큼의 독립된 발전기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고 여기가 습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반척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좀 많이 고려를 했고요. 참가한 대원들은 유일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을 많이 찾았고, 대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Definitely the best. There's like the best. Four air conditioning in one room. It is cool in here. It is not hot. It was very nice. I really felt connected afterwards. And we also had like an amazing guide who explained everything while we worked. It was so interesting. It was really fun as well. We had a good time. 한편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소가 사찰을 비롯해 전국으로 분산됐으며, 폐영식 전날인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기로 했던 K-팝 콘서트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겨 잼버리 피날레를 감동적으로 장식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